여러분은 쭈꾸미랑 갑오징어를 잡으려고 서해로 왔습니다. 저 혼자 잡으면 또 재미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과 같이 잡을 겁니다. 심지어 대결도 할 건데 남자 두 분, 여성 두 분 이렇게 있는데 저랑 까망형님이랑 같은 팀이고 미도리님이랑 우뽀삐님이랑 라삭 저희 둘이 팀 아, 하겠습니다. 둘이 팀? 제가 좀 오빠가 누나 유튜브도 하나 시작했다면서요.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낚시하는 미도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죄송한데 롯데백화점 주차 요원 아니에요? 두 분이서 누가 더 잘해요? 근데 죄송한데 오뽀삐님 좀 늦었어. 자 그래가지고 오늘 무창포 피싱위너의 위너호 타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많이 나와요 누나? 많이 나오는데 네. 손이 중요해. 결국 실력이 죄송한데 누나 저번에 제 영상에 한번 나왔잖아요. 그때 광어 다운샷 제가 개쳐발랐거든요. 시마노 필드스 7년 차라고요? 미친. 잠깐만 내기 뭘로 할까요? 마리수 해가지고 지는 사람 이마싸 대기. 연습하지 마세요. 어차피 저희가 때릴 거라서. 좀 세게 때려도 되나? 당연하죠 형님. 내가 이러려고 요새 운동하는데 솔직히 저희가 조금 불리한 게 있습니다. 지금 4일차래요. 신발 보세요. 800마리. 아니 이거 갑오징어 쭈꾸미 한 800마리 정도 잡은 신발이에요 지금. 아 이거 숯불이야. 아니야 이거 아니야. 숯불이래. 알겠습니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잡으면은 이걸로 마리수를 세가지고 나 이런 식으로 미리 두 개 해놓을게요. 잘했어. 자 여러분 지금 포인트 도착해서 미도리 누님 대를 빌렸거든요. 어 뭐야 누구예요? 사촌 누나예요? 저 20대. 지금 83년생이잖아요. 알았어. 나이는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추측 댓글 써주세요. 자, 이제 채비하고 바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채비 다 했거든요. 이제 해볼 건데 미도리는 아직 채비를 안 해서 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니야. 먼저 하세요. 뭘 먼저 하세요? 왜 하고 있으면서? 플라이어를 바닥을 찍고 나서 다 이렇게 들어보면 돼요. 여기에다가 오징어를 달아놨어요. 온 거 같은데? 야! 어떠냐? 바보는 아니다. 왜 바보한테 광어 다운샷 쳤어요? 아! 첫수 했습니다, 첫수. 요거 킵할 때는, 자, 요렇게 하면은 빠집니다. 리치랄까? 겨우 올라오지 말고 내려가. 조심히 가. 서현씨, 시작한 지 좀 된 거 같은데. 이제 나갔어요? 30분 전부터 하고 있었던 거 같은데. 같은 팀 하면 큰일 날 뻔했네. 플라이어를. 쭈꾸미 낚시 처음 하시면 감 잡기가 어려운데, 이렇게 바닥에 대고 들어왔다 갔다 계속 하시다가, 살짝 무겁다 싶으면 바로 기어 한번 채보시면 돼요. 잘난 척 하냐? 시작한 거죠? 저 한 마리 했잖아요. 그럼요. 카운팅으로 사기치면 안 돼요. 알겠죠? 아, 사기치, 진짜 사기칠 것 같네. 어? 이는 것 같은데? 야 이제! 뭐야 쟤 왜 이래? 초베르 저 세현 씨 뭐 하세요? 이제 시작해가지고. 아 그래 그렇구나. 네 한 마리 킵해놨어요. 잡았어요? 안녕. 누나 카메라 들 때가 아니에요. 아 또 처벌할까봐 겁나네. 형님 죄송한데 뭐 하세요? 지금 나 바닥을 찍는 게 우선이라서 여기 되게 깊은가 봐. 그러니까요 10m 나오던데. 자 여러분 카운팅 두 개 들어갈게요. 사기 좀 칠게요. 이거 시간 정하는 것보다 몇 마리 먼저 채우는 거. 20마리 괜찮아요 누나? 오케이. 언제 단 거예요? 예. 플라이어 그래. 또 왔다. 예. 아낙네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오 뭐야. 역시 라성 모자가 있구만. 언제 킵. 와 라성 모자 사야 된다니까 누나. 누나 시마노 모자 벗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카운팅 꾸준히 해야겠다. 자 뭐야 서현씨 잘해. 아 되겠다. 플라이어 그래. 형님 죄송한데 뭐 하세요? 아직도 바닥이야. 뭐야 왜 쓰셨네 형님. 시작하면 하려고 나. 그래 다행이에요 구멍이 둘이 있어가지고. 왔다 에헤이 초바로 슥 스무스하게 꺼져 형님 제발. 저기 잡으면 그때 시작하네. 아 구멍 대결이구나. 플라이어 그래. 그래서 뭐라 궁시렁한 줄 알아요? 야 우리 천천히 아까 희망을 좀 주고. 야 근데 진짜 몇 마리 안 남았어요? 20마리면은 천천히 하는 거야 천천히. 그러면 20마리 너무 적은 거 같아요. 30마리? 헐. 저희가 희망을 좀 드릴게요. 어? 왔어 사이 좋다. 미도리나 또 이겨도 되나 모르겠네. 아, 저 시마노에서 연락 오는 거 아니에요? 그냥 개인전으로 가면 안 돼? 1대1로 나 진짜 봐주는 거야. 나도요. 갑자기 붙이지 마요. 왓돌이 왓돌이. 어 갑이다. 야 가보자. 하나 보고 싶었어. 아니 누나. 어 잠깐 잠시. 아니 괜찮아. 수야. 눈 작으니까 카운트만 하고 놔주자. 어차피 살 수 있잖아. 우선 넣어요. 왓돌이 또 잡았까? 아 나도 왔다. 네 왔어요. 그렇지. 구멍이 잡으면 구멍이 잡아야지. 아, 뭐, 오징어에 붙어있어. 뭐야 다 잡네. 네. 뭐야 너 아직 못 잡았어. 아 형님이 겐세이 해가지고. 카운팅 제가 아까 카운팅 안 한 게 있어가지고 하나 둘 셋. 카운팅 숙발 안 돼. 플라이 그래. 당연하죠. 어차피 다 세면 되니까. 나도 왔돌이 아랫돌이. 아 뭐야. 아 형님 빨리 진다고. 뭐야 윗돌이 아랫돌이 왔돌이.
와, 뭐야? 왜 여기 안 와 또? 지금 몇 마리 잡았어요? 11개. 동점이네, 지금. 동점이야? 뭐가요? 11개 아니잖아. 맞아요, 저희 11개. 하나로만? 계속 오네? 와, 뭐야? 카운팅 한번 봅시다. 몇 개예요? 12. 이거 한 마리 잡은 것까지 넣었어? 아니, 안 넣었어요. 우리 11. 말이 안 되는데? 아니, 진짜로. 아, 순잘라야, 진짜. 5한마 있어요? 저랑 포인트 좀 이동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근데 감이 쉽네요, 나. 이게 대가 좋긴 하네. 저희 시마노에서 나온 이나코 XR입니다. 강화 다운샷 또 할 수 있나요? 자고자고 사이즈. 오, 사이즈 진짜 좋아. 제발 얘한테 싸라. 아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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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아! 안 되겠다. 지금 빨리 잡아야겠다. 아, 그래. 어, 어? 가래돌이. 가자! 가마제가! 너무 많은 거. 은혜야! 듣지 마! 얘네 킵해뒀다가 방생하겠습니다. 카운팅. 라이즈 들어가라. 왓돌이 왓돌이. 우와 진짜 크다. 그런 거 잡아봤니? 아 누가 저 머리 꺼져. 안 돼. 아, 진짜 지겠다. 이거 몇 마리요? 18개. 12개 남았네. 가보지고 저만한 거 손맛 한번 보고 싶다. 가보고. 아니 믿으려 나는데 잘하 형님 안돼. 닥쳐! 왓돌이! 윗돌이! 버섯돌이! 아, 오, 오, 그거 쌀 좋다. 바로 카운팅! 띠용! 한 번만 해, 한 번만. 나이스. 저 멀리 꺼 좀. 잡았다! 드디어! 오, 크다, 크다! 이야. 예. 와, 쌀 좋다. 이야! 딸깍. 16마리. 왔어요? 간다, 간다, 간다. 왓돌이, 왓돌이. 뭐야, 해루질하기 있어요? 잘해. 사연씨 인정. 그 옆에 분은. 너 많이 잡았어. 나랑 비슷해. 아, 나랑 해보든가. 도전 받아줄까? 늘만 나오는 것만. 가족이도 쉽지가 않다. 진짜 서현씨 이렇게 말이 많았나? 언니가 막상 막혀보라고 그랬잖아. 아, 너무 힘들어. 근데 안 잡기도. 잡았다! 현이 드디어. 잡았다! 가자! 들어가라. 현이 카운트 안 했죠? 어, 안 했어. 17 또리! 어 뭐야? 잡았어요! 현이 나이스! 카운팅 형님 카운팅! 두 번째. 나이스! 또리! 화음이 개빡치네. 둘 셋 잡았다! 진짜 잡았어? 나이스! 잡았다리! 잡았다리! 키 왓돌이! 섣다리! 버섯다리! 추베르다리! 나이스! 킵해주고 카운팅! 자, 21 몇 마리에요? 몇 마리에요? 27개요. 네? 쉬어볼 거예요? 네! 뭐야 너무 자신인데? 우리 건 세지 마세요. 자 그럼 지금 포인트 이동해서 빨리 해볼게요. 플라이어 그래. 그거 할래요. 여기서 처음 잡는 거 카운팅 두 개. 잡았다리! 잡았어! 갑니다! 나이스! 잡았다! 잡았다니! 뭐야? 리바 언제 묻었어 내 손에? 저희 카운팅 보면은 24마리. 24마리 아니잖아요. 가봐요. 아니 보세요 선생님 씨 이거 빨리 이거 보세요. 몇 마리예요? 우리 27개 아직. 얼마 안 남았어요 형님. 하나 둘 진짜 23? 근데 진짜 가짜로 한 거 하나도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올리고 나서도 소리 안 지르고 이런 것도 있었어요 일부러. 아, 아니요 디드라이서 모르잖아요. 저랑 카메라랑 진짜 이렇게 한 거 셌다니까. 나중에 뭐 세보면 알겠죠. 근데 23은 맞아요. 아닌데? 와 진짜 여기 한 명이 없어가지고 여기도 뻥을 치네. 아, 뭔 소리야. 다 죽지, 그러면. 아, 원래 각 팀에 구멍들이 있잖아. 그렇죠. 서현 씨도 혼자 하고 있고. 네. 저도 혼자 하고 있잖아. 아, 머리 좀 누나, 오늘도 치면은 10만원 모자 자대 주고 가요. 자, 포인트 이동했습니다. 지금 23대. 21이에요, 21. 아니야. 자, 21. 시간 끌고 계세요. 형님이 야부리 될 때 저 빨리 할게요. 플라이어. 아, 형님 잘한다. 계속. 시간 걸어. 잡았다고. 와, 나이스 타이밍. 어, 어. 살았어. 해루지. 잡았다리. 놀리는 거 봐. 잡았다리. 카운팅. 아, 24개. 뭐야? 28개. 22개. 나도 왓돌이, 버섯돌이, 메름돌이, 리발돌이. 아 이게 뭐야 이씨. 이게 뭐야. 이만한 거만 골랐다고.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뭐야. 이거는 어쩔 수 없이 그래도 카운팅을 위해서 킵해두고 나중에 방생해줄게요. 25. 형님 아 얼굴 제대로 봤어. 어떡해요. 아 괜찮아요. 조심해. 나 무서워. 뭔데 무슨 일인데. 아니 형님 멋있어요. 근데 강기영 같아요. 아 진짜? 그러면 나도 체크했어요 형님? 안 했어. 가신 것 같은데.
안 했어. 나 26. 진짜 안 했어. 저희 26마리 4마리 남았습니다. 너무 쉽다 근데. 플라이어 그래. 어? 오 방어 뭐야? 방어 입질이었어. 방어 다운 잘 이겼으니까 알지. 아 애기 바꾼 거 금지. 원래 잘 안 나왔어요. 다 같이 바꿀까? 그래 그래. 자, 애기 한번 바꿔주도록 할게요. 아니 저는 우선 잡고 있을게요. 오케이. 역시 똑똑해. 아주 잘하고 있어요 까만 형님. 일단 한 마리 잡아야 되는데. 야 아직도 못 잡았어. 빨리 잡어. 시간 끌고 있어. 안 나와 안 나와. 안 잡았어요. 가위바위보를 갑자기. 저희가 멍청. 그게 맞는 것 같아. 여러분이 도착했습니다. 저 멀리 꺼져. 저는 안 물고 있습니다. 원래 이 시간대에 잘 안 물어요. 지금 먹기 싫은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먹게 맛있게 액션 해가지고 잡으면은 2점? 오케이. 와 지금 걔 둘둘 건드려요. 왔다 2점. 오 어우 문꿈이네. 문꿈이요 초배래. 2점 초배. 아 뭐야. 아 근데 내가 먼저 올렸잖아. 가보기보라 조금. 아 아니지. 언니 지금 빨리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닌 거. 나이스. 방 그냥 저희 둘의 싸움이네요. 맞아. 변이 카운터 두 개 해주세요. 몇 마리인가? 28마리 2점 초배래. 빨리 지금 미드로 나 세비 타워스 빨리. 와돌이 미친돌이 와돌이 문꼬미 와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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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친돌이 약간 기분 나빠. 저 봐라 저 봐라. 형님 카운터 하나 해주세요. 29마리 야 도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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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떼. 형님 마무리 해주세요. 알았어 알았어 쉬고 있어. 알겠습니다. 아유 팔 아파. 죽일 것 같은데. 진짜로 더 잡았다. 진짜로 이마 준비하세요 여러분. 아이고 선생님 뱃소리가 살렸다. 빨리 빨리 한 마리 하자. 한 마리면 끝인데 뭐 말이 안 되는 거네. 해보면 되죠. 일단 맞고 셉시다. 아 어떡해. 이거 필드 스텝이라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데. 아 진짜 어떡해. 나 시마노 지원서 넣어볼까? 시마노 다른 관계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잡았다 멍이야. 아 멘탈 나갔쥬? 재밌쥬? 멘탈 나가버렸쥬? 뭐하는 거야? 아니야 아니, 아무 말도 안 했어. 끝이다. 와 마무리! 초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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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짤껏! 낚싯대 다 잠깐 올려주세요. 말이 안 되는데? 진짜 돼. 왜냐면은 우리가 2포인트 짜리를 두 마리 잡았으니까 4포인트를 먹고 들어간 거예요. 소감 한마디 있으시고. 다음부터 무조건 개인전을 하는 거예요. 방금 동생이 어떤 소감을 했냐면 다음부터는 개인전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진실방으로. 근데 얼추 봐도 30마리요. 30마리가 아니라 26마리지. 왜냐면 우리가 4점이 있으니까. 어떻게 누나 먼저 할래요? 잠깐만! 동생 먼저. 진짜 양아치다. 사진 찍어요. 아. 이 정도 아니어도 돼. 좀 살짝 더 때려도 괜찮아. 그러면 뭐 한 번 더 키워. 다시 원모 타임. 좀 재미없어서. 야, 이거 녹화 안 되고 있었다. 다시 해야 된다. 다시. 녹화가 안 되고 있어. 아, 다시. 잘하네, 이 사람들. 저희 방송인이니까. 아, 소리 안 났다. 소리 안 났다. 이게 더 아플 수도 있어. 세 번 맞았어. 이게 컨셉이에요. 약간 모른 척 하는 거? 아니, 세 번, 이거 찍혔어? 어, 찍혔어. 두 번째 거는. 세 번 다 찍혔어. 아니. 안 찍혔어. 안 찍혔다고. 서현 씨, 이마에 뭐 있나요? 아, 저. 아, 다행이다. 괜찮다. 왜 기분이 나쁜 거야? 자, 이제 마리 싸움 채워볼까요? 그냥 편하게. 어차피 잘 못 채울 거 알지만. 자, 여러분, 이렇게 사기를 쳐가지고 이겼습니다. 인생은 사실 사기의 연속이잖아요. 이. 아, 조금 더 이거 세게 쳤어야 되는데, 리버. 아쉽다. 진짜 미드로 나 충격인가 봐, 지금. 말을 잃었어? 상상을 못했지. 근데 와, 진짜 웃긴 게 뭔지 알아요? 1대1대1대1 했으면 서현 씨가 1등이고, 제가 2등이고. 그래서 내가 열심히 했지. 네. 3등. 이거 안 들으려고 하고 얘기했는데. 나 진짜 멘탈 나. 내가 사등 맞지. 왓돌이. 왜 목소리 작아졌어요? 왓돌이 왓돌이. 왔네. 누나 제가 봤을 때 여기 있는 누나 예쁜 사진 때문에 잡지 않았을까라는. 맞습니다. 어제 겸손해지셨네요 누나. 형님 근데 저희도 질 줄 알았죠 솔직히. 난 이게 생각도 안 했는데. 저도 그냥 사. 알았어. 세 대나 맞았잖아. 아픈 게 아니라 왜 하는지 뭐가 뭐랬지 모르겠어. 저는 거 봐요 여러분. 굳이 안 보여줘도 돼. 이야 이거 봐 지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야 나이스 갑오징어. 이야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갑오징어 보세요. 오, 씹어먹고 있어. 야! 들어가라. 왔구만! 어기야, 기어, 라차. 어기야, 기어. 라차. 자, 어휴, 쉽네, 낚시. 왔더리, 왔더리, 왔더리. 왔어요, 왔어요, 왔어요. 아, 성훈아, 이거 편집해. 뭐야? 누나, 근데 주 그게 타이라바죠. 어. 제가 혹시 타이라바도 이기면은.
진짜 접어야 돼 그러면. 아 나이스. 아이 잘해. 역시 문제는 다른 데 있었어. 와 누나 오늘 나온 것 중 제일 커. 네 제가 잡았습니다. 그래도 미드루나 제일 큰 거 잡았어요. 여러분 칭찬에 댓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왜왜왜 미드루나가 낚시 접지 않게 시마노 필드색 그만두지 않게. 와 제일 커. 와 이거 제주도급이네. 와 갑오징어 사이즈 보세요 여러분. 와 이거 진짜 크다. 제가 이거 잡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아니 필요 없어요. 짜잔. 아 진짜 크다 이거 사이즈. 오늘 누나 이겼다고 할게요. 누나 기분 좋죠? 자 여러분들 이제 낚시 끝나가지고 돌아가서 조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조 진짜 크다. 와 감 많이 나왔다. 쭈꾸미도 한번 털어볼게요 잡은 거. 가보징어도 오유 오유 많이 잡았습니다. 자 오늘 조가 이렇습니다. 자 이렇게 잡은 거 가져가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비밀을 말할 때가 됐습니다. 음식이 아니죠. 누나 할 말 있어요. 왜? 사실 저희가 졌었어요. 일곱 마리인가 눌렀던 것 같은데. 아,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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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근데 말이 안 됐어요. 자, 여러분 집으로 가볼게요. 안녕. 누나 인사해요. 빨리 인사해줘요. 더 처맞기 전에 집으로 갈게요. 자, 여러분 께서 은혜 친구들을 잡아왔습니다. 오늘은 갑오징어로만 요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오징어가 왜 갑오징어예요? 갑이라는 뼈를 가지고 있습니다. 등 쪽에 여기 가지고 있는데 여기 소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엄청나게 딱딱한 소리가 납니다. 요 갑은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이 되는데 보통 어떤 걸로 사용이 되면 지혈제. 지혈제로 사용이 돼요. 정답. 또 칼, 칼. 칼로 사용은 안 됩니다. 이 갑오징어 갑이 겉으로는 딱딱한데 열을 가하거나 하면은 금방 부러지는 그런 재질이에요. 어떤 재질이냐? 석회질로 돼 있습니다. 석회수. 자, 어떤 용도가 있냐면 앵무새 부리에 칼슘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앵무새한테 먹이거나 앵무새 부리. 앵무새한테 먹이거나 그리고 거북이 등이 좀 거북이 등 치료제. 근데 오늘 너 아갈, 아갈. 거북이 등이 일광욕을 하지 않으면은 말랑말랑해져요. 그럴 때도 갑오징어에 갑을 먹이면 괜찮아진다고 합니다. 근데 사람한테는 안 좋죠. 우리나라 수돗물은 끓여서 마시면 된다고 하는데 태국 이런 데는 거기서 나오는 수돗물로 라면을 끓이면 안 돼요. 왜냐면 석회수가 나오거든요. 이 석회질이 우리 몸속에 쌓이면 정말로 안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먹을 수 없다고 해요. 자 그리고 여기 가운데 보시면은 자 여기 촉수입니다. 이걸로 뭐 먹이도 사냥을 하고 아니면 이걸로 고추. 네, 로추라는 표현을 쓰죠. 냉식계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이 갑오징어로 오늘 요리를 해서 먹을 건데 어떤 요리를 해서 먹을 거냐. 이 갑오징어만 조금 특별하게 먹는 요리가 있다고 해요. 그게 뭐냐면요 바로 갑오징어 통찜입니다. 근데 제가 또 그냥 그것만 하면 심심하기 때문에 어떤 걸 만들어 먹을 거냐 바로 갑오징어 통찜 크림 파스타를 만들어서 먹어보자. 한 마리는 통찜 해가지고 파스타에 넣어보고 한 마리는 그냥 통찜째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녀석들은 다 씻은 녀석이기 때문에 바로 찜기에 넣어줄게요. 찜기 오시고 저 찜기에다가 그냥 쪄도 되긴 하는데 잡내가 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뭐한가 들어가서 같이 끓으시면 굉장히 좋아요. 그게 바로 뭐냐면요 양나. 양파를 통으로 그냥 하나 넣어버립니다. 그 다음 마지막 하나가 더 필요한데 그게 바로 뭐에서 바로 치는 거야. 그치? 자 그 다음 또 하나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뭐냐면요 아 팝니다. 파파파파파. 요 상태로 끓여주면 되는데 이 찜기가 인덕션용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오랜만에 버너 태 그리고 바로 파이어. 찜기 바로 올리고 그물냇기 넣어주고 갑오징어 넣을 때는 앞면으로 넣어줍니다. 갑이 위로 가게끔 넣어주면은 안에 있는 내장이나 먹물이 흘러내리지 않는다고 해요. 바로 라가리 봉사. 아 잠깐 은혜야 하나 빼먹었다. 은혜야 이거 내가 하나 빼먹은 게 뭐 하면 이걸로 바로 쳐. 머리 어디든 네가 치고 싶은 대로 쳐. 자 하나 빼먹은 게 뭐냐면 바로 은혜가 저보다 사랑하는 로즈 광고 아니에요 여러분. 자 이 소주를 밑에 바닥에 이렇게 쭉 한번 뿌려줄게요. 자 그리고 바로 라가리 봉사. 자 여러분 이제 요거는 20분 정도 푹 쪄주면 됩니다. 근데 쪄주는 게 끝이 아니라 이제 뜸을 또 한 15분 정도 들여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저짐만 35분 정도를 해야 되거든요. 자 근데 이 저짐만 35분 하죠. 35분 아 아가리 치면 바로 나온다. 바로 그냥 드르르 바로 나와. 알았지? 자 아니 신호 주면 쳐. 은혜 아니 너는 지금 그냥 네 감정 가지고 때리고 싶어서 바로 쳤잖아. 그게 아니고 은혜야 감정을 좀 배제하고 알았어. 잠시만 너 지금 표정 보여줘봐. 이거는 지금 너무 화가 나고 알았어 할 때 숨소리가 뭐야. 맞짱뜨기 바로 직접 너의 숨소리였어. 자 너가 치자마자 바로 멘트를 칠게. 하나 둘 셋 갑오징어를 파. 갑오징어 저거 찔 동안요 여러분 그 진짜 다시 돼. 친구한테 말하듯이 자 갑오징어를 찔 동안 은혜가 파스타를 만들어줄 건데 저도 은혜가 파스타 만들 때 이렇게 뺨 개많이 때릴 거거든요. 여러분 기대해주세요. 라삭라삭 김셰프 등장해주세요. 자 이제 너가 설명하면서 해. 은혜야 너 유튜버 3년차다 너 아직도 3일차처럼 하고 있는데 너는 뺨싸대기 때릴 때만 3년차고 네 혼자 진행할 때는 3일차냐? 우선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아 미안 또 누가 내리래? 아, 내가 카메라는 3일차여가지고 지금 이거 숨기고 있는 거지? 어. 알았어 알았어 다시 액션. 파스타의 제일 중요한 게 뭐야? 베이컨이요. 아니지 바로
면! 아 진짜 딜레이 개기네 진짜. 바로 면이란 게 안 나온 거예요 얘가. 무슨 면인데? 라리 스파게티. 오늘 근데 이거 이 라리의 리을 두 개가 원래는 뭐였을까? 지읒. 채널 삭제당할 뻔했습니다. 하나 둘 셋! 내가 하는 거야 그거. 알았어 알았어. 아니 은혜야 너 진짜 자격이 없다. 아니 누가 하나 하면서 발을 밟아서 물을 트나. 하나 둘 셋! 워터 야! 하나 둘 셋! 야, 깽! 아이씨 다시. 하나 둘 셋! 깽! 7! 7! 7! 7만 볼트! 아직 멀었어. 여기에 소금을 좀 넣어줄게. 야 잠깐만, 난 필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데 너는 지 혼자 갑자기 내려가가지고 부시럭부시럭 하더니 손에 이렇게 가져와서 이걸 계속 보여줘. 나 이탈리아 사람인 줄 알았잖아. 다시 다시 필요한 게 뭐냐. 굵은 소금 바라라라라라. 면은? 끓였구나? 그럼. 아 그러면은 너가 설명을 해줘. 자 이렇게 일단 물을 끓여놓고 물을 끓여놓고 죄송해요 여러분. 아니 나는 이 정도로 절 줄 몰랐네 얘가. 다음에 어떻게 할 건데? 소스 끓이기. 안 되겠다. 너 그냥 친구한테 하듯이 해봐. 구독자분들이 다 친구인 거야. 친구한테 그냥 설명하면서 편하게 하는 거야. 야 어 은혜야 이제 소스 끓일 거야. 얼른 소스 끓여줘. 뒤질래? 왜? 은혜가 친구가 없거든요. 이래서 없어요. 뭔지 아시죠? 프라이팬 깽! 이거 뭘 해야 되냐면 은혜 지금 좀 신나 보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왜 그러냐면 오랜만에 친구랑 대화해서 그렇거든요.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친구야 이거 잠깐 던져주겠니? 언제 던질까? 그 다음에는 이렇게 하면 너가 말을 하면서 이거를 받을 수 있다고? 어. 알겠어. 아, 한번 해볼게. 그 다음에는 뭐냐면요. 양파는 적당히 쓸어줄게요. 아 라삭 사무라이. 이거 잠깐 좀 줄일까? 친구야 그거 왜 나한테 허락 맡아? 네가 3만 볼트. 그 다음 뭐냐면 이거 던져줄래? 어, 알겠어. 다음 재료는 레이컨! 방금 진짜 감동이었어. 레를 써주네 거기서. 와 너 진짜 최고다. 뜯어봐서 라삭! 얼굴 사무라이! 사무라이! 아 친구야 이거 사무라이! 라삭 꼬르동! 사실 은혜는 이렇게 고분고분하게 하는 이유가 악플이 무서워서 하는 겁니다. 아니야 친구인데 왜 욕하냐? 뒤질래? 우와! 그리고 찹스틱. 너 그러면 목소리 낼 수 있구나. 어떤 목소리였어? 7년 살면서 가장 섹시했어. 찹스틱. 친구야 어? 이게 되는지 확인해줄게. 어떻게 해? 오 아주 잘 익었어. 이제 꺼줄게요. 덤어프. 라롤라롤 뿌려봐서 할 거 하는 게 괴롭겠네. 이제 여기에 준비됐던 양파랑 베이컨을 넣어줄게요. 아. 오우씨 들어가버섯 이런 거 넣어. 아, 들어가버섯 조조조조 이런 거 안 해? 조조조조조조조 눈알은? 조조조조조. 아씨 월급도 안 받는데. 그리고 여기다가 어. 바로 친구야 다 찍혔는데? 모른 척 해줘 사기... 친구니까. 모른 척 해줘. 친구야 뭐해? 라르로르라. 뭐라 지그리는 건데? 이렇게 뿌려. 오. 다 뿌려. 이제 이 퉁퉁 뿌러 터진 거를 넣어서 오야 섞어 섞어 섞어. 그리고 여기에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어?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룸루루 룸루루 룸루루. 통후추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리얼이 발음이 안 좋아가지고요. 루루루루루. 근데 좀 더 맛있게 돌릴 수 있니? 접시 오식 오. 오우야 이렇게 해서. 우와 진짜 개만신창이다. 아 뭐야. 어찌됐든 나왔다. 아씨 무거워. 거짓말하지 마. 네 어깨 넓이를 봐. 53cm인데 키보드보다 크잖아. 넌 병신이냐? 예. 파스타 잠깐 짜줘주고 오시고. 자 이제 통찜 저거 된 거를 뜸도 다 들여졌거든요. 야로 갑이 나왔습니다. 자 이거 보여드릴게요. 우와 여러분 이 갑오징어 갑입니다. 자 이것도 자. 먹으면 안 돼 안 돼. 여기에 모래집이 있거든요. 그거를 빼지 않으면 아다닥 아다닥. 모래집을 이렇게 빼줄게요. 우와 야 썰린 느낌 진짜 지렸다. 근데 얘는 이를 안 빼? 이 끝에 살짝 빼주면 돼. 오우 야 은혜 씨 서당계 3년이면 룽가룽가를 한다는데. 우와우.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징어 크림 먹물 스파게티가 완성됐습니다. 자 이제 요거 하나도 마저 썰어가지고 5년의 통신 맛을 먹어볼게요. 여러분 일단 지금 요 녀석은 먹물이 그렇게 많이 터지진 않았는데 지금 요 녀석 보시면은 먹물이 그득그득하죠. 쭈꾸미 낚시나 갑오징어 낚시를 하시면요 먹물에 애들이 엄청 쏘잖아요. 왜냐면 자기를 보호할 때 쓰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집에 가져가실 때도 먹물 범벅으로
가져가시거든요. 그 먹물이 근데 안 좋은 게 아니라 방부제 역할까지 한다 그래요. 자, 그래서 일단은 은혜가 만든 라리 르 파게티 먼저 한번 먹어볼게요. 초밥! 은혜가 지금까지 손수 만들어준 것보다 훨씬 맛있어요. 그러면은 갑오징어 바로 먹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아시다시피 전 내장을 싫어해요. 그래서 심지어 개 내장도 버리거든요. 자, 그래서 저는 일단 처음에는 요 다리 바로 들어갑니다. 초밥! 오징어가 미쳤어 그냥. 근데 여러분 너무 중요한 게 민물로 흐르는 물에 많이 씻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짭조름한 맛이 엄청 많이 남아있습니다. 대박인데요 그냥 진짜로. 자, 다음은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내장이 이렇게 붙어있거든요. 자, 먹어보겠습니다. 파스타 먼저 입에 넣고 넣을게요. 갑오징어 통찜이 진짜 왜 별미인지 알겠어요. 이게 그냥 말이 안 돼. 살이 와 이거 말이 안 돼. 너 먹어봐. 초록초록. 어때? 엄청 부드러워. 내장 맛은 나? 응, 맛있어. 은혜 면이랑 한번 줘볼게요. 안 주면 기치라요. 춥춥. 잘 어울리지? 멘트. 짜로. 자, 그러면은 본연의 통찜을 한번 먹어볼게요. 먹물 그득한 요거 바로 한번 먹어볼게요. 초발! 처음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약간 내장의 텁텁한 맛을 저는 안 좋아해요. 처음에 그 텁텁한 맛이 나다가 너무 호감이야, 맛이. 이거 먹어봐. 이거 진짜 내장 여러분 그득그득 있는 겁니다. 쭈룩쭈룩. 귀여워. 어때? 그 꾸덕한 게 뭔지 알겠어? 뭔지 알지? 맛있냐? 맛있나 했는데 여기 이 사이에 계속 먹물이 묻혀있는 게 보니까 정이 너무 붙는다 은혜야. 자, 여러분 마지막 다리 한번 먹어볼게요. 이 갑오징어의 다리가 일반 오징어보다 훨씬 짧아요. 그래서 이 다리 하나하나의 꾸덕꾸덕함이 정말 기가 막힌다고 하거든요. 충 날아서 내 입으로 들어오는 거야. 내장이 개 내장 맛이랑도 비슷해요. 이 오징어와 그 개 내장을 같이 먹는 딱 그런 느낌입니다. 너무 맛있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 제 친구랑 같이 해봤는데 비밀이 하나 있어요. 사실 제 와이프거든요. 아니에요, 살려주세요. 너 하고 싶은 말 있어? 해. 친구들아 안녕.